고집이 너무 세다. 네, 맞아요. 너 고집 세갖고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들어. 네, 맞아. 너 친구 말도 안 들었고. 네. 그리고 너는 좋아하는 친구하고만 놀아. 네. 그치? 내가 싫고 좋고가 너무 티가 난다. 너 깡패냐? 아니요. 어? 아니. 너 승질이 아주 못됐다 그래. 어? 왜 울어? 깡패냐 그랬더니 왜 울어? 어? 왜 울어? 아가. 아니 뭐 말도 안 했는데 울으면 어떻게 해?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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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그래야? 저 얼굴 나와 그렇게 하면. 네. 어? 너 깡패냐 할게. 너 찔려서 울지? 어? 네 고지고대로 하고 그지? 네. 맞지? 너 그리고 뭐 혹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 어? 네, 이렇게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승질만 나빠지고 승질 나고 그지? 네, 맞아. 그러니까 너 나이가 어린데 화는 다 차 있고 그치? 네. 어? 너 공부도 안 했어. 네, 맞아요. 어? 그게 깡패요 너. 어? 공부도 안 하고 그치? 네. 그러자니 네가 지금 뭐로 공부해서 어디를 다니자고 하니 힘들고 네.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들고 그지? 네. 그리고 너 이렇게 저기 뭐야 뭐를 헛것 본다고 그 소리를 하냐 너? 뭐가 헛것이 보여? 헛 조금 그냥 느낌이 오는 거는 있는 거. 그치? 네. 뭐가 슥슥 뭐 이런 느낌도 있지 너. 네. 어? 네. 어. 너 이 기운자가 그런 기운자도 너한테는 있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 아가. 네. 독불장군 없어. 네. 인생에 독불장군 없고 내가 대장노릇 타고 살라 그러면 대장노릇 탈 네가 뭐가 있어야지, 건덕지가. 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어? 성질만 내고 화만 내고 부모들한테 투정 부리고 부모님들한테 화내고 내가 봤을 때 너 그런다고 보여. 어? 네. 괜한 승질을 가서 엄마 아빠한테 부리고. 그러니 안 그러니 너? 맞아요. 너 지금 취직도 안 되지? 지금 학교 잠깐 쉬고 있어요. 네. 그렇게 취직하려고? 네. 일단 학교 졸업하려고 이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치? 네. 어? 근데 취직한 너 생산직 같은 데 다니니? 미대 다니고 있어요. 미대 다녀 너? 네. 아니 근데 지금 저기 미대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네가 지금 아, 네. 생산직 다니냐고. 네, 비슷한 거. 그지? 네. 그거 얘기한 겨. 네. 또 깜짝 놀랐잖아. 네. 어? 네.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너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네가 말을 해서 그렇지 미대를 다닌다 한다 하면 네. 너는 이렇게 뭐라고 내가 아까 선생님이 헛것이 너 좀 보이지 너 느낌 있다 이런 소리는 네. 조금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너한테 조금 그런 근성이 있어. 네. 그래서 너는 뭔가에 몰입을 해야 되고 뭔가에 네. 빠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헛생각이 들고 어? 딴 생각이 들어가고 네, 이런단 말이야. 그치?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자기 비하를 한다 소리가 나와.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왜 그래? 너 이쁜데 왜 자꾸 네 자기 비하를 하고 살아? 네 자신한테 네가 뭔가 못마땅한 것 같고 그리고 왜 자꾸 부모님한테 원망자가 들어오니? 어? 부모님 지금 따로 계시다 보니까 제가 계속 동생 밑에 동생을 제가 돌봐야 돼서? 아이고 네 이렇게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거구나. 어? 이혼을 하셨다는 얘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네가 동생을 돌봐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돈부터 벌려고 나선 거 아니니. 네. 그렇지? 어? 네, 맞아요. 그렇지? 네, 어떡하냐. 어? 좀 너도 나이가 어린데 동생도 어릴 텐데 네. 학교 다니고 할 텐데. 어? 네. 그렇지? 근데 아가 힘을 내서 살아 괜찮아. 네. 어? 네가 뭔가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하다 보면 네가 조금 잘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네. 네가 지금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번다고 그래도 의미 있는 돌이잖아. 네. 동생을 가르치고 동생을 어떻게든지 내가 옆에서 케어해주고 부모 대신의 역할을 네가 하는 거잖니? 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돈을 버는 거야. 네가 먹고 놀자고 쓰자고 버는 게 아니라. 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 애야. 네. 어? 네 맞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너 원형 탈모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어? 그치?
남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너한테 근심 없이 보이고 네가 어찌됐든 성격은 못하고 지랄 같아도 잘 웃잖아. 어? 근데 네 속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물러 감기고 답답한 거를 누가 해소를 못 해주고 네가 어린 나이에 네, 맞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모 역할을 한다는 건 가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니? 네. 응? 이렇게 네. 부모 원망을 한다 한들 뭔 소용이 있어? 네 팔자련이 해. 그냥 네. 팔자련이 하고 조금 극복하고 네. 극복하고 학교 다시 들어가. 돈 네. 어느 정도 뭐 하면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다고 그래서 자식을 버린 건 아니잖아. 네, 맞아요. 어? 네. 자식을 버리고 한 건 아니니까 부모 원망하고 부모님의 팔자, 부모님의 인생은 따로 있고 네 인생 따로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에 네가 너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래. 그 양반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니?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자기 비하 시키지 말고 살아. 네. 어? 너 네. 그래도 재주 있어. 여기에 복이 붙었잖아. 아가 손에. 네. 어? 네. 손에 복이 토실토실 붙었잖아. 네. 그치? 이렇게 손으로 하느니 네가 얘기 안 해도 선생님이 얘기했을 텐데 네가 먼저 얘기를 해갖고 네. 그러는데 네가 손으로 하는 일 이런 일이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네가 눈썰미가 굉장히 좋은 애야. 어? 네. 눈썰미 이렇게 뭘 보면 놓치지를 않아. 네, 맞아. 그런 게 있어, 그치? 네. 눈썰미가 아주 좋아서 놓치지를 않고 그걸 여기다 담아놓고 네가 내가 필요할 때 쓴다든지 아주 그래. 네. 그러니까 네 눈매가 보통 눈매는 아니다는 거야. 네. 눈썰미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너는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고 네가 하는 일이 있으면 네, 네 눈썰미도 좋아서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네. 그치? 그래서 다른 뭐 직장에 상사가 됐든 네 그 똥꼬집만 버리면 돼. 네. 어? 네. 네 그 똥꼬집만 버려. 네. 그 고집만 버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귀인 타서 하면 네. 나중에 네. 나중에라도 네가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 뭐 그런 쪽이면 작가를 한다든지 네. 무슨 어떤 그런 꿈을 갖거라. 네. 너 고집은 있잖아. 네. 어? 네. 고집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 네. 알았어? 네. 뭐 딱 뭐 궁금한 거 뭐 있어? 동생이 조금 이름을 한번 바꿨어요. 저랑 동생이랑 다 같이. 근데 저는 조금 인간관계가 더 안 좋았었는데 이름을 바꾸고 나서 좀 그래도 좀 친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믿을 만한 사람도 많이 생겼는데 동생은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다음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애인데 저도 집에서 케어를 못 해주고 뭐 부모님도 각자 따로 돈만 벌어셔서 이제 주는 거지 애가 거의 혼자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우울증 약도 먹고 그래. 자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내가 아주 제일 곤란한 상대가 어린 친구들이 왔을 때야. 근데 선생님이 해야 될 얘기를 다 못해. 네. 선생님이 해줘야 될 일을 너희들한테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야. 네. 어? 네. 어른들이 와서 봐야 되는 점이야 너희 점은 네. 너희 부모가 와서 봐야 되는 점이고 그래야 선생님이 네. 뭔 얘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 네. 근데 그냥 좀 오늘은 선생님이 좋은 얘기만 네. 해줄게. 네. 나이가 어리니까 네. 그치? 감사합니다. 동생의 어떤 문제는 그래 그 아이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지 그치? 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니. 네. 그리고 네가 조금 잘 돌보긴 해야 돼. 네. 네가 너 금방 뭐 남자친구 생기고 그럴 거 아니니까. 네. 어? 네. 동생 잘 케어해주고 네. 그 아이가 조금 나쁜 마음 안 먹도록 네가 해야 되고 네. 어? 어찌됐든 바깥으로 나오게끔 네가 네. 그런 어떤 힘을 조금 써봐가. 네. 그리고 사실은 네 엄마가 와서 네. 점을 봐야 돼. 그럴 일이 있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근데 내가 거기까지는 너한테 오늘 얘기를 못 해주겠어. 네. 알았니? 네. 이렇게 네 어린 마음에 네. 네 서러움에 네가 묻혀서 괜히 울었구만. 아 괜히 우는 건 아니네. 네가 힘이 드니까. 그치? 네. 여기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놓여가지고. 그치? 이렇게 네 서러움에 네가 막 눈물이 나는구나. 고생이지 뭐 너 한참 친구들하고 놀고 남자친구 생기고 이래야 될 나이인데 동생이 잘 있으면 모르는데 자해를 하고 네. 어? 네. 우울증이 시들고 사람을 기피하고 이러니까 네. 나이가 조금만 더 먹었어도 선생님이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떤 얘기를 해줄 텐데 네.
그러지를 못하니까. 어? 네. 어, 그러니까 용기 내서 살거라. 네. 용기 내서 살아. 그지? 사람이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어, 부모님을 조금 이해해. 네. 어, 오죽하면 그랬을까? 어? 너희 아버지 성격도 좋은 걸로 안 보이고. 네. 너희 엄마 고집도 장난 아닌 걸로 네. 보이고. 그러니 두 양반이 살 수가 없는 거고.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식들한테도 어떻게 돼 피해가 오는 거겠지. 네. 응,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말고 네. 살아. 마음 내려놓고. 너는 네가 하는 전공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해. 네. 손에 선생님 얘기했잖아. 손에 네. 복이 붙었다고. 네. 손으로 하는 일들 이런 것들로 해서 네. 어? 네. 저기 뭐야 그 고집만 내려놓으면은 네. 이뻐할 거야 주변 네.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쁨 받고 살아. 네. 어? 네. 알았지? 네. 끝.